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립 10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07주년 기념 석을 만들 때 무슨 말씀을 거기에 넣을 것인가 준비하다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사칭 중부기 되시려는요, 1960년대 마락바닥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어머니는 30대 어머니인데, 한번 사진을 좀 보실까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전쟁 직후에 입고 있는 옷이고, 사진 속의 어머니는 그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 나오고 있는 기도입니다. 한 자녀를 등에 업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앞에 작은 딸은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영문도 모르고 사진 찍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소돔성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얘기 가운데 한국계의 미국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봤을 때는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국을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 비교해보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109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변성기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일제시대 때 그분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북한의 남로당,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남로당계에 계셨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활동을 더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교회 가서 그분은 또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1943년도에 일제 압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그 아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6.25 때는요 교회가 공산군에 의해서 문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김만출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은 이제 교회 종은 완전히 공산군이 다 가져가서 교회는 완전히 피폐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역사적으로 교회 정치제에 휘말려 가지고 1차 분열이 있었고 감리교 분열 가운데 2차 분열 때 그 역사를 다 경험했던 상처많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109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런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고 저런 시끄러운 얘기가 들려도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의 기도 새벽을 깨어 간구하시는
이 할머님들의 어르신들의 기도, 밤새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했다 그러지만은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를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랭시티 서산을 피워로 내걸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회개가 필요한데 하디 선교사님이요, 1903년도에 원산에 사경에 와가지고 본인이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키가 작고 못 배우고 영양도 부족하고 병이 많고 미신에 사로잡힌 그런 백성들 바라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자기는 잘 배우고 잘났고 그런 곳에서 왔는데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근데 선교 활동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영혼이 같은 영혼인데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조선 사람들 앞에서 그 못 배우고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한 영혼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못 배운 사람들로 우습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했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붕 역사가 일어났을 때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성들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백성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120년 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께서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조선사람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니 어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원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께서 국회 개헌국회를 하면서 국회의장인 이었던 그분께서 의장으로서 말이죠. 국회 시작할 때 이은영 의원한테 국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은영 의원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하게 하신 것 감사한데 개헌국회를 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은영 의원님 기도하시고 예,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기록에 속기록에 써 있어요. 이은영 의원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그러면서 중략하고 또 읽어드리면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대표가 되었나이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그 썩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선 목사님 시위 제막식을 하는데 이태선 목사님의 시는 마치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을 보면은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이 두 절은 저도 쓸 수 있겠어요.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요.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시에 쉬면서 이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기도더라고요.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하얀 솜을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이 6.25 전쟁 이후에 배고픈 백성들이 지금 눈이 올 때 추워가지고 추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눈이 오는 거 그걸 보면서 에 눈 오는데 추운데 왜 이렇게 추운데 눈이 또 오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늘에서 눈이 오듯이 하늘에서 하얀 솜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가만히 시를 읽다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듯이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얀 솜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뭐 이부자리에 무슨 패션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옷에도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요즘에 뭐 소음 때문에 걱정하는 거 없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절은 말이죠. 또 너무 재밌어. 뭐라고 하셨냐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하늘에서 눈이 오는데 야 저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떡가루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이제 떡가루를 생각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나냐? 말씀을 보면서 만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얀 가루를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농사를 안 줘도 먹고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태선 목사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셨는지 안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읽는 동안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얀 가루, 떡가루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배고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기도.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태선 목사님께서 하시는 동안 하셨던 일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느냐.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느냐. 하늘에서 이 눈이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산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적. 기도는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일산 소망교회 김영명 목사님은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를 다닐 때 언덕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서울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도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도성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이영목 목사님 그 간증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서울에 교회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 간증 듣고 9시마다 우리 서산 시를 위해서 9시 중부 기도에 올라가서 서산을 놓고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 금빛마다 집집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서산 땅에 이단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에 TV 가운데 보면 이만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탈북민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 탈북민들의 얘기를 쭉 이제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게, 깜짝 놀란 게, 그분들이 얘기가 진솔하잖아요. 가감 없이 얘기하는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가 간증이 뭐냐면 중국 땅에 들어가면 목사님 만나고 선교사님 만나고 그분들 만나면 한국 가는 루트를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 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 목사님, 목사님들이 뭐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희생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만나면 나는 한국 갈 수 있고, 남한 땅에 갈 수 있고, 나는 탈북에 성공할 수 있다,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서 알고서 듣고서 그러면서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권위가 실추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가지고 간증을 통해가지고 다 권위를 높여 세워주시는구나.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북한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뭐 북한의 이 내적을 겉으로야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교회 가면 산다. 내가 탈북해서 목사님 만나면 산다. 선교사님 만나면 산다. 성경책 만나면 내가 영혼을 구원 받는다. 이걸 다 깔려 있어요 지금요. 열리기만 하면 교회가 다 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신 거, 뭐 교회가 이렇군 저렇군 말은 많이 듣지만 그래도 기도한 사람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적처럼 이겼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자제분들이 결혼식 하는데 주례를 섰습니다. 주례 섰는데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됐는데 그 조카가 나와가지고 7살짜리 조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얼마나 이 아이가 잘 부르는지 아주 그냥 틀릴 듯 하면서 음이 떨어질 듯 하면서 아주 그냥 간당간당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면서 이모의 삶을 축복하면서 결혼을 축복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일부터 이모의 인생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7살짜리가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야, 네가 인생을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게 잠을 푹푹 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 한번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머니 기도. 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사진을 보면 참 재밌어요. 네. 이 사진에 보면 어머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딸은 어머니 기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아들은 아들 같아요. 보니까 어린 아들은 어머니 기도하는데 뭔지 몰라. 그냥 어머니 눈물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정말 기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이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모르지만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자녀들이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 그들이 알아주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기도 영상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더니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념을 기념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기념을 했어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기념했어요. 기도하면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을 매년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3.1절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또 광복절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해방시켜서 감사합니다. 기념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는 이 시대에 앞으로 기도는요.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요. 순환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죄악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다른 나라 이방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서 고통을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 그러면 사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해방시켜. 사사가 있는 동안은 잘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사를 불러. 그러면 사사를 또 보내가지고 그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어. 사사가 또 죽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 죄는요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는 잘못된 죄의 결과를 또 경험하는 그 반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죄를 넘어서 기도하는 기독교 역사는요 이 죄를 넘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는 새로운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념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역사관을 바꾸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09년 됐는 기념 예배 때 하나님 기도 용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